아, 오늘 이제 추석 전, 이 금요일이라서 오늘 그 내려가는 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고속버스를 그래도 운 좋게 하나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모로 좀, 이 추석 전이라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좀 들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월화수목 이제 강의가 꽉차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금요일 오니까 월화수목금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숨 돌릴 틈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 교수들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나머지 4일은 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행정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3일 한 3학점짜리 3개 정도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저는 지금 여섯 과목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여섯 과목 중에 다섯 과목은 이제 다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다섯 과목을 하고 하나는 이제 같은 과목인데 그래서 전체로는 여섯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의 준비로도 빠듯하고 제가 이그 자료를 미리 다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좀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대부분 아마 이렇게 강의하시는 요 내용이 대학에서 다뭐 몇십 년 동안 하신 그런 강의일 거예요. 근데 저는 동학을 14주 동안 이렇게 강의한 게 이번 여기 이게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커리큘럼 때문에 그래요. 동학으로 강좌 개설이 가능하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대학이. 그래서 뭐 그거는 저번에 잠깐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뭐더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동학을 어디 전공 과목에서 개설되기도 어렵고 교양 과목에서 개설되기도 어려워요. 역사학과에서 그냥 한 번씩 개설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상 위주가 아니고 동학 농민 혁명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과목은 뭐 이제 그것도 매번이 아니고 뭐한 2년에 한번 이렇게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주로 동학 강의를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요청하면 일회성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한게 6회 동안 한게 가장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14주 동안 이렇게 동아 강의를 처음 하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좀 어려움을 또 스스로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다듬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3강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 시천주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긴 한데 오늘 배울 내용 역시도 이렇게 동학의 어떤 수양론이라고 할수 있는 실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시천주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거라면 오늘은 이제 좀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불안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 퍼져 있는 게 아닌가. 불안이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의 눈빛은요, 불안으로 가득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너무너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에요.
저 때만 해도 제가 91년도 졸업했는데 저 때만 해도 웬만한 대학생들은 다그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 그냥 팡팡 놀던 아이들도 학점 2.0 받은 애도 다 대기업에 갔어요. 근데 그런 좋은 시절은 갔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런 어떤 취업 시장이 너무나 지금 좁아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눈빛이 불안하고 학점과 스펙의 노예로 산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정말이에요. 애들이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해야지 좀 이렇게 가슴도 좀 따뜻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굉장히 또 그래야지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지금 저출생 문제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시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요. 저도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저도 이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한 거의 한 5년 정도 서울 또 수도권에서 살았어요. 이제 대학 올라올 때부터 해서 이제 거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주로 간 거는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경주도 뭐 도시긴 한데 그래도 서울에 비하면은 작은 도시라서 삶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연 경관도 좋고, 길도 안 막힙니다. 도로도 이제 관광객들이 좀 붐빌 때는 그 관광지만 좀 막히지. 이렇게 지역 사람들은 또 그쪽은 잘안 가니까 길 막혀서 막 이렇게 정체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다가 서울만 오면요, 이제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삶이 이제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자연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 자연의 어떤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동화에서는 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대자연의 어떤 질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분노, 두려움, 울분.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 그것도 30대가 가장 심하다.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런 이제 부정적 감정이 현대인들의 굉장히 이렇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정적 감정, 특히 불안, 또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 또 분노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좋은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회 만들기가 어렵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한편으로는 정말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사진 같이 찍자고 막 이렇게 옛날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알아줘요. 여러 뭐 측면에서 10대 강국이죠. 뭐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에서도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우리 청년들, 사회적 약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배려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 감정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지표로 나타나는 게 저출산과 또 최고 자살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국민들의 삶은 너무너무 팍팍해지고 더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다 마음의 문제, 너 네가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다 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여러 이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또 어떤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야지 되겠죠. 저는 이제 동양 철학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서양과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서양을 보면은 서양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정신이 서양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됐고 그 비극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심리적 정조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기도 해요. 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선한 게 아니고 애초에 분열적이다.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대립투쟁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애초에 분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삶은 늘 붕괴의 위험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분열적인 게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믿지 않고 언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기가 일군 삶의 터전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 여기는 이제 이런 사유로 또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렇게 뭐 선정을 베풀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굶주리지 않도록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양은 발달이 됐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또 발돋움 됐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좀 간과하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조건에서도 도덕성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도덕하고 정치를 별개로 봐요. 근데 이제 반면에 동양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인간을 신뢰합니다. 순자의 성악설도 있지만은 이 동양 또 특히 여기 동아시아는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이 이게 이제 주류 전통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 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 가능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더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던 것이 바로 이 동아시아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정신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에요. 지도자의 덕성입니다. 지도자는 늘 수양을 통해서 오로지 백성을 위하는 정치. 자기가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를 이제 가장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그런 덕성을 잃는 순간 하늘이 그 명을 거둬서 천명을 거둬서 다른 이제 왕을 이렇게 다시 세운다. 이게 이제 천명 관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또 이제 좀 부족하냐면은 제도적인 부분. 뭔가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런 아픔과 고난과 가난 이런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살펴줘야 되는데
제도나 정책적인 고민은 이제 좀 부족하고 모든 문제를 그런 어떤 도덕의 문제로만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시키는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것이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의 민주주의를 가장 최고의 어떤 정치 체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이 동양에서 추구했던 민본의 정치, 특히 유학이 추구했던 민본의 이 정치는 이제 백성이 직접 통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백성을 위한 정치, 위민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와 민본이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보완적 관계여야 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다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거 때만 국민들한테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성심성 공약을 하고 얼마 지나면은 이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기득권 정치.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갈 길이 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양의 어떤 이 지금까지의 정치 철학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동양이 추구했던 이런 어떤 도덕 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마음까지 살피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보완이 되고 정말로 민본의 바탕은 그런 민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서양이 추구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제 그 동양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정신적 자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자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그 이 신자유주의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천박한 자유입니다. 부자들만의 자유예요. 자기의 재산권을 누구도 침해하지 마라. 국가조차도 나의 그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 자유를 국가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자유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1% 부자들의 자유이고 그네들의 자유를 증식시킬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90%의 그 보통 사람들의 자유는 오히려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자유 개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원래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동아시아적 사유에서 높은 정신적 경계, 그런 정신적 경계의 높은 성취, 그것에 대한 상상력과 비전입니다. 장자가 제시하고 있듯이,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높은 어떤 정신적 경계,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자유와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신념들을 다 떨쳐내고 그런 어떤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그런 어떤 정신적 경계가 바로 자유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서양의 정신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이제 최근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했던 그 서양 학문만으로는 우리가 좋은 삶을 구축하기도 어렵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보완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어떤 제도적인 고민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실천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이 동학은 그래서 철저하게 늘 수양에 바탕한 사회적 실천을 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국 안민이죠. 보국 안민이고 그런 보국 안민을 하기 위한 내 몸과 마음의 어떤 자세로서 이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수심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심전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아마 간략하게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수심전기는 동학의 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은 선생님이 이제 동경대전 수동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의 예지는 옛 선인의 가르침이요. 수심전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도법이다. 수심전기는 내가 새로 정한 그런 이제 도법이다. 라고 하면서 수심전기를 당신의 신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63년 8월 14일 이제 해월 최시영에게 도통을 전수할 때, 그때 이제 저녁에 불려놓고, 이때가 바로 이제 8월 14일이니까 음력이거든요. 추석 전날이에요. 해월 선생이 포항 그 금곡에 있다가 이제 경주 용담에 계신 수은 선생님하고 같이 추석을 보내려고 이제 그 전날 달려온 겁니다. 달려왔더니 수은 선생님이 저녁에 밤늦게 혼자 건너오느라 이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몇 마디 말씀과 더불어서 수심전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뭐 약간의 그때 일화가 있는데 이제 님 이제 앉아서 이제 그 몸을 한번 움직여 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하니까 수은 선생님이 내가 이 우리가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늘님이 감응하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이 하늘이 감응해야지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수심전기라고 하는 도법을 전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일화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도통 전수 때 전해 받은 신법이 바로 수심전기입니다. 그럼 이 수심전기라는 게 뭔가 그 전에 이 성경신이 왜 나왔냐면은 이 이제 지금 도통 전수를 받잖아요. 당시에 그 수은 선생님 그 밑에는 출중한 양반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학문이 뛰어나고 또 뭐 과거 급제한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월은 누굽니까? 해월은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이고 뭐 글공부가 그렇게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재산이 있는 분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다른 이제 양반 제자들에 비해서는 뭐 한참 못하죠. 그런데 왜 그런 평민 출신의 해월을 그 많은 그런 총명한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월이 다른 건 못할지 모르지만 뭐에 뛰어났는가? 바로 이것에 뛰어난 겁니다. 성경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성, 공경, 믿음입니다. 정성에 능하고 공경에 능하고 믿음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은 선생님이 이 좌잠이라고 하는 이제 글귀인데요.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오로지 성경신 석자에 있다. 이걸 이제 늘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수도하는데 마음 자세이기도 하고 뭐 수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정성 공경 믿음이다. 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실한 거죠. 근데 성실함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진실함. 아주 진정성 있고 진실하면서도 성실한 것. 이게 이제 정성입니다. 단순한 성실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경은 뭐 이제 다들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높이고 섬기고 받드는 누구든 간에 자기보다 좀 아래 사람이든 뭐 여성이든 뭐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든 누구든 외국인 노동자든 뭐 누구든 그분을 하느님으로 높이는 것. 이게 이제 공경입니다. 원래 유학에서도 이 성경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류곡 선생도 이 성경을 중시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성을 중시하셨어요. 류곡 선생님은. 태계 선생님은 경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성리학에서도 이 성경은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른 거는 뭐냐면 성리학에서의 성 개념은 이 어떤 좀 더 그 이 성실성, 마음의 성실성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경도 마음의 어떤 경건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어떤 실천, 밖으로 향하는 실천, 다른 사람에 대한 실천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잘 이렇게 이제 검속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제 어떤 마음 공부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수양의 기초로서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동학은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이 형이상학적인 이 중용에서 말하는 그런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라고 할 때에 이제 그런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이런 차원들 그런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성실성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밑바닥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진실성. 그 마음 바탕의 어떤 진실성, 순수함.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동학에서는 좀 더 강조된다고 보고요. 경도 단순히 자기 마음을 검속하는 굉장히 이제 그 이 성리학적 경 개념은요, 엄숙함을 중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엄숙하게 다스리고, 자기 자신에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학의 경은 오히려 온화함을 바탕으로 모든 타인들을 이렇게 높이 섬기는 것, 신분에 관계없이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이제 타인에 대한 섬김의 실천이 공경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리학적 개념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해월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고 늘 이렇게 그 금곡에서 이 용담까지가 거의 뭐 100리길이 넘거든요. 지금도 이제 자동차 도로로 40km가 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산길로 왔겠죠. 100리길인데 그걸 늘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저녁에 가고 그걸 이제 정말로 빠짐없이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공경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공경을 평생 실천한 그런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해월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신실한 사람, 변치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샘이 이놈한테 맡기면 내 도를 끝내 지키겠구나. 진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놈은 지킬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준 거예요, 해월에게. 다른 머리 좋고 이렇게 총명한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이 사람은 지킬 거다. 실제로 그랬던 거죠. 실제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10배, 100배 더 키웠습니다, 동화가. 10배, 100배 키운 것에 끝나지 않고 순의 사상을 더 확장시키고 더 심화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5주차부터는 이제 해월 선생에 대해서 3주 동안 배울 건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해월이, 보통 사람이었던 해월이 정말로, 이렇게
정말 거룩한 사람. 간디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는 간디보다 더 위대한 성자가 된 그 해월, 그걸 만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시였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수신정기로 넘어왔어요. 수신정기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하늘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해월 선생이 이 수신정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법설을 한 게 이제 지금 해월 신사 법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수신정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수신정기는 하늘과 끊어졌던 그 기운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끊어져 있던 그 기운을 다시 연결하는 게 수신정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는 이 뭐 숨은 쉬고 살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살고 있지 못하죠. 근데 옛날 성현들은 그 하늘과 합치되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순응하는 삶, 이걸 이제 늘 살아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천도에 이탈돼서 그냥 자기 잘난 생각으로, 자기의 교만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의심으로 살고 있다. 그걸 되돌리는 그런 하늘과 이탈된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하늘과 합치되는 삶, 이걸 제시한 것, 그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수신정기입니다. 사실 뭐 수신의 이 이제 지필 숫자인데요. 또는 뭐 이제 처음에는 닦을 수로 이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지킬 수로 이제 굳어져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지킬 수로 씁니다. 그걸 닦을 수로 하든 지킬 수로 하든 수심 자체는, 수심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유학에도 나오고 또 불교에도 나오고 뭐 도가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정기, 발을 정자 써서 정기도 뭐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도 특히 이제 도교에 많이 나오죠. 나오고 또 뭐 유학에도 이제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조합시킨 수신정기라는 이 단어는 수은 선생님의 독창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기존에 그냥 마음을 잘 수양한다라고, 마음을 잘 닦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냥 나의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기존의 어떤 정기 또는 도교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제 이렇게 좀 바로 잡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수은 선생님만의 독창적인 단어로 이제 재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탄생됐을 때 이 수신정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끊어진 그 하늘과의 연결을 다시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해야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늘의 마음과 연결되고, 나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지 그 하늘의 기운과 연결될 수 있는가. 비유를 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이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이걸 이제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에 코드부터 꽂아야 되죠. 전기 연결하는 겁니다. 기운하고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온, 전원 온 눌러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이게 작동이 가능해지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몸은 그런 우주적 기운하고 연결해야 되고, 나의 마음도 이제 전원을 켜야지 내 안에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비로소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신정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늘과의 연결을 끊고 그냥 자기 안에서, 이제 컴퓨터도 인터넷 연결 안 하고 그냥 자기 안에 들어 이제 살 때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이
미리 입력돼 있는 그 안에서 그냥 쓸 수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인터넷을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정보에 접속이 가능하고, 또 처음에는 안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 능력을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신정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연결되는 거고, 나눠서 말하자면 하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고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신정비다.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수레를 비유 드렸는데요. 예, 이 말의 힘을 이용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정기, 하늘의 힘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심은 뭐냐면은 이제 말하고 내가 마음을 잘 맞춰야 되겠죠. 예, 말을 잘 이렇게 예, 뭐 길들인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사랑하면서 이 말과 나의 마음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마음과 잘 연결해 가지고 말을 존중하면서, 하지만은 말이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주제하면서 내 말고삐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선천 종교는 하늘의 권능, 하늘 쪽에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시키는 걸 사람이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동학은 반대다. 하늘의 힘을 존중하고 하늘의 마음을 존중하지만 말고삐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조금 다른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기운에 잘 올라탄 상태. 지난주에 제가 그 철새 비유 보여드렸죠. 예. 그 기류에 탁 올라탔을 때 이제 애씀 없이 흘러가는 것을 무위이화. 노자는 그것을 무위자연이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무위의 삶을 이제 제시한 것이 수신정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를 하는 어떤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수신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정비는 이제 기존의 많은 수행에서 마음은 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운의 변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교는 또 기를 중심으로 수양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또 기에 좀 더 이제 편중이 돼 있고, 오히려 이제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또 좀 더 기에 이제 이렇게 편중돼 있는 그런 이제 감이 있고요. 근데 동학은 늘 그 마음과 기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화기화라는 이제 표현도 쓰시는데요.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 수신정기. 늘 이렇게 마음과 기운을 같이 이야기해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변해갖고 사람이 안 변한다. 기운까지 변해야 된다. 또 기운만 변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기운이 같이 변할 때 진짜 내가 바뀌는 거죠. 진짜 존재, 나의 존재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수심 정기를 묶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 차원뿐만 아니고 기운의 차원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유명한 장자의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세에 나오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이제 아시죠? 근데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 말이 이렇게 뭔 말인지 이제 약간 알쏭달쏭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비유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콘서트장에 가서 그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들을 때 어떻게 듣냐. 그랬더니 온몸으로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바른 자세로 들을 수가 없죠. 그냥 어깨를 흔들면서 하다가 이제 흥이 나면은 서서 그냥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냥 예, 마음으로 듣는 차원을 넘어서서 온몸으로 들어요. 온 에너지로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열려가지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 기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의 차원까지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내뿜는 그 에너지 차원까지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마음과 기운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존재 상태를 규정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제 마음과 기운이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각과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동학의 하늘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학의 신, 동학의 하늘은 그런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하늘 아래에 계신 그런 이제 초월적 존재,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에너지. 그러면서도 또 어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식, 또 우주지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은 그런 인간의 마음, 의식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또 여기서 표현대로 하자면은 존재 상태. 이런 존재 상태에 감응하는 우주 기운, 우주 의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 그림이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양자장을 표현한 이제 그림인데요. 오늘날 양자 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를 인간의 의식,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에너지의 장, 에너지의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이걸 그렉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이제 물리학자는요, 신성한 모체,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 우주 자체가 신성한, 살아있는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 전체가 살아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의 사물 인터넷처럼, 예를 들자면 사물 인터넷 아시죠? 이 예를 들면 이 교실 자체가 하나의 그냥 인터넷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물 이 전체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그냥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냥 AI 인 거예요. 이 전체가. 그러면은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주인인 걸 알고 문이 저절로 딱 열리고 이 사람의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그 온도에 자동으로 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23도면 23도 이제 그 사람에 맞는 조금씩 이제 다르니까 그게 딱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걸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향기라든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탁 나오고 이 사람이 오늘의 날씨는 하면은 자동으로 오늘의 날씨는 몇 시부터 비가 옵니다. 이게 딱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인터넷처럼 반응하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미 몇몇 중요한 기관이라든지 또 아주 고급 아파트에는 지금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아마 한 10년쯤 되면은 꽤 많이 이게 이제 상용화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우주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양자물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우주는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의 총합이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뉴턴 역학이죠. 근데 지금은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 장이다. 에너지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파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주파수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주파수에 맞는 어떤 또 그 주파수와 진동수에 맞는 파가 나에게 다시 이제 돌아오겠죠. 이게 이제 동조 원리. 모든 방송의 원리는 동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생각도 하나의 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주파수가 다시 이제 여기에 반응하겠죠. 나의 감정도 일정한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도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맞는 또 주파수가 또 응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경험으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텔레파시와는 조금 이제 다른 거고요. 내 몸과 마음이, 나의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리모컨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직접 눌러서 작동을 하거나 마우스로 작동을 하거나 소리로 지금 입력하는 정도까지는 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선진국에서는 내 팔을 가지고 인터넷을 그 입력하는, 예, 이거 지금 이제 실험하고 있는데 이제 제법 성공하고 있다 그래요. 내 팔로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컴퓨터 켜라 이러면 이제 켜는데, 그걸 생각으로 컴퓨터 켜 그러면은 켜진다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도 그런 원리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비슷하죠. 그런 어떤 이 주파수의 어떤 동조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주를 우리가 그냥 죽어있는 물질 덩어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반응하는 반응체라는 겁니다. 에너지 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근데 이게 뭐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이런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이 아직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물질 이 기계론적 세계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인정 안 하는 물리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우주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런 좀 더 과감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수음과 해월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물리학자들이 이제 밝히고 있는 이 이야기를 수음과 해월이 이런 과학적인 언어로는 아니지만 150년 전에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 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결국 이렇게 주파수로 나가서 그 주파수에 맞는 어떤, 그에 맞는 주파수를 이렇게 동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리모컨 작동을 하고 입력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맞는 사건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생각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자꾸 나쁜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현상들이 또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그 예를 한번 든 기억이 있는데, 텔레비전 채널이 100개가 넘는데 나의 관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에 따라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스포츠 채널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막장 드라마만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또 맨날 사건 사고 뉴스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그런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도 그것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삶에서 그 뭐에 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계속 포커싱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나의 삶의 경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나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삶의 경험을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경험이라면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사실은 누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에 자꾸 포커싱이 돼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것, 결핍된 것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데 포커싱이 돼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제 그런 경험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제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또 감정의 차원까지 아까 그 특히 그렉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이 이제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몇 년 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책을 사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디바인 매트릭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감정을 좀 더 강조합니다. 생각도 당연히 이제 뇌파로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에 더 많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정, 우주는. 내가 어떤 마음 상태, 내가 밝은 마음 상태인지 어두운 마음 상태인지 이런 것이 더 자기 운명에 더 많은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종교는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뭐, 그렇지 못하면은 뭐, 벌을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가르쳤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상식하고 잘 안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빨리 암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고, 나쁜 놈들이 오래 살아. 더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지금 요걸로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착한 사람은 늘 고민이 많아요. 예, 고민이 많고, 예, 그 늘 이제 뭐 이렇게 아파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아파하고 누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파하고 하다 보니까 늘 이제 마음이 예, 좀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또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정의로운 분노,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주로 있다 보면 당연히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냥 뭐 남 생각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면은 그냥 욕해버리고. 근데 뒷끝이 없어. 지 감정 표현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감정 표현이 다 됐는데 뭐 남는 게 없잖아. 이게 남아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건데 다 표현해버렸기 때문에 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적극적으로 살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랄까. 감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감정이 밝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날씨랑 비슷합니다. 맑고 이렇게 흐리고 예, 이런 게 있고요. 밝고 어둡고가 있고 따뜻하고 차갑고가 있고 또 기압처럼 집중되어 있고 느슨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운을 불러올 것 같아요? 맑고, 밝고, 강하고, 그죠? 또 집중되어 있고. 마음의 강도, 마음의 밝음과
밝음과 마음의 강도의 운은 따로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바인 매트릭스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렇게 조금 지혜가 트이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뭐 원효스님도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그런 종교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선천의 종교들이 거짓말을 쳐왔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성당 다니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성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달린 거예요.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행위는 내가 사실은 마음은 안 그런데도 남 눈치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죠? 체면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기도 하잖아요. 속은 아닌데. 그런 건 사실은 진실의 마음이 아니고 거짓이죠.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첫 주에 제가 자기 소개하면서 그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 이제 개신교 신앙인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교회 오빠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3 때 회의를 느낀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니면 착한 사람들도 많고 또 예전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얼마나 의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이 없단 말인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태반이 나쁜 놈들인데 보니까 뭔가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이게 잘못된 기준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기준으로 자기 앞마당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렇게 자기 앞에 줄 선 사람만 뭐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진짜 이렇게 찾아다닌 거였어요. 그 해답을 어쨌든 저는 동학을 만남으로서 이제 해소를 했고 또 최근에 이런 양자 역학까지 접하고 보니 아 이제 진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정말 마음의 차원에서 마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생각이 얼마나 거룩한가, 감정이 얼마나 맑고 밝은가, 그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착하게 살면서도 또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지만은 빨리 이렇게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착하게 살면서도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존엄하고 귀하고 평등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창조적 주체로서 내 삶을 운행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빌리지만 고삐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내가 잡고 내가 자가 운전하는 거예요. 옛날 종교는 비유를 들자면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는 대형 버스에 보니까 천국형이라고 적혀 있어서 올라탔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게 돼요. 까딱 잘못하면 그 운전자가 본인이 꼭 뭐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해서 자기도 열심히 천국 가려고 안 한 건 아닌데 옆 길로 가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냥 전체가 그 버스에 탄 사람들 전체가 그냥 엉뚱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지금 선천종교의 모습. 또 어떤 종교는 정말로 무수의 뿔처럼 사막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정말 예 저 북극성을 보면서 이제 정말 터벅터벅 이렇게 가는 굉장히 아름답고 고독한 길이긴 한데 정말 그건 너무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근데 동학은 그런 이제 대형 버스 남이 운전하는 대형 버스에 올라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 내가 자가 운전하는 삶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시동이 걸리고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설정해야지 안내를 받고 그렇지만 운전대는 내가 잡고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늘의 마음과 어떻게 내가 맞춰서 그 하늘을 존중하지만 공경하지만 내가 자기마다 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소질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실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다움을 자기의 개성을 온전히 실현하면서도 또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동학이 추구했던 수심정기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이나 교리를 지키는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달린 것이고 그리고 존재 상태에 달렸다. 이 존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생각과 감정, 마음과 기운 이걸 포괄하는 그런 이제 겁니다. 제가 요즘 가장 꽂혀있는 단어가 하나는 이 존재 상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실현. 제가 이제 수업도 지금 자아실현의 철학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아실현의 길에 갈 수 있는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쓸모있음 오로지 그걸 이제 부추기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사회에서 자기가 그래도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그래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은 모든 교육이 그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교육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들의 작은 들풀도 다 자기 반에 꽃을 피웁니다. 크건 작건 간에. 그죠? 예.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 꽃을, 자기의 온전한 씨앗을 완전히 꽃 피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쓰기 바빠서. 먹고 산 이점에 너무 빠져가지고 급급해서 자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열심히 해라. 하지만은 그게 10분의 1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너의 감정을 살피고 너의 감정이 지금 너무 부정적인데 포커싱 돼 있지 않는지 그래서 너무 또 어둡지 않은지 너무 지금 흐려서 막 폭풍 전야에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살펴서 마음을 좀 더 맑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또 온화한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살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존재 상태 그게 결국 그런 생각과 마음 감정이 결국 나의 존재 상태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옛말에도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랑 상통하는 겁니다. 저도 제 얼굴을 보고 무슨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 술도 좀 적게 먹고 커피도 좀 적게 마시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돼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저도 자아실현을 하고 저도 좀 더 이렇게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돼서 저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더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마음의 어떤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